도끼 집 37층 용산 더 프라임 펜트하우스 월세 구찌 슬리퍼의 808 트레이닝 도끼 집 37층 용산 더 프라임 20억 월세 구찌 슬리퍼의 808 트레이닝 힙합신의 실력 넘버원 수익 넘버원 늘 호화로운 자와 엄청난 재산을 자랑하는 스웩을 보여준 바 있는 일리언어 도끼 이번에 무한도전에서 유재석이 힙합을 배우기 위해서 도끼 집을 찾아갔지요. 예전에도 살고 있는 건물에 펜트하우스를 사기 위해서 펜트하우스 소유주를 찾아가서 집 좀 나한테 팔아달라고 하기도 했다는 도끼. 이번에 드디어 이사를 했다고 하지요. 키우키우. 워낙에 돈 많이 벌고 잘 살기로 유명한 도끼인지라 무한도전에서 집 공개한다고 해서 엄청 기대가 되었는데요. 들어가는 입구의 차키부터 완전 대박이었다죠. 벤틀리 레인지로버 도끼 인스타그램 보면 그간 차를 많이 자랑했는데요. 차키들이 띠긋띠긋 명품 기링들 전에 여의도 자이 살 때의 도끼집 사진하고 비교해보셔도 좋을 듯해요. 윗링크 보면 도끼의 차와 집에 대해서 나와있답니다. 벤츠 D53, 마이바흐, 롤스로이스, 벤틀리 뮬산, BMW 등등 장난 아니죠. 키어 입구에 있는 슬리퍼도 전부 명품 슬리퍼예요. 구찌, 루이비통 등의 슬리퍼 슬리퍼 집착남 도끼 키역키역 뭐든 모으고 콜렉팅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고가의 시계들을 거실 한가운데 테이블에 진열해 놓은 도끼 집. 요가 보고 시계 사업하는 분 매장 같다고 유재석이 깜놀했죠. 키역키역. 유재석 보고 마음에 들면 하나 하지라면서 마음껏 던져도 된다는 쿨한 도끼 키우키열 워낙에 도끼 집이 부위 축적이다 보니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던데 무한도전 스태프들도 자꾸 슬금슬금 들어와서 구경해서 유재석한테 혼나기도 했어요. 도끼 집이 무슨 모델 하우스냐면서 면박을 키읔키읔키읔 그래도 도끼는 괜찮다고.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리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요. 옷방 역시 대단하더라고요. 고가의 브랜드의 옷과 신발들이 저라라라. 물론 도끼 회사 일리언웨어의 브랜드 808 후드와 트레이닝복들도 가득. 808은 도끼가 만든 브랜드로 808 후드 트레이닝을 유재석에게 선물한 도끼. 유재석이 이분이 힙합 느낌은 별로 없네요. 키읔키읔까지 사이즈로 선물을 키읔키읔. 근데 자꾸 유재석 옷 갈아입는데 훔쳐보더라구요. 도끼가 키읔키읔. 유재석이 초면에 하이 탈의 공개는 좀 하면서 옷 갈아입을 때 나가라고 키읔키읔키읔. 펜트하우스인지 1층 2층 층을 튼 건지 원래 그런 구조인지 2층도 있는 도끼집 복층 구조더라고요.
도끼집 어딜까요? 2층에는 야외 욕조도 있어요. 노천탕을 집에 만들다니 도끼집 클라스. 정신이 맑아야 창작 작업에 좋다고 여기서 랩을 쓰고 한다는 도끼. 도끼집이는 창밖으로 63빌딩이 보이는 정도 키르. 아마 용산 더 프라임이라고 하더라고요. 펜트하우스 37층.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꼭대기층 키르. 도끼집 더 프라임 펜트하우스는 337제곱미터이라고 하는데 100평이 넘는다고 하죠. 매매 가격은 17억에서 20억 정도이고 월세는 1억 보증금에 한 달에 1천만원. 근데 도끼집은 자가는 아니고 월세 산다고 하네요 키르. 원래는 침실방의 용도인데 이 좋은 뷰를 고양이 방으로 만들어버린. 천하의 캐시킹 힙합킹도 고양이 집사가 되면 고양이 우선이네요 키우키우.